호수, 군화구, 동굴, 화산 지대의 독특한 풍경을 보고 가는 길. 몽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축대를 만났는데요. 이번엔 바로 말입니다. 몽골 하면 초원 위를 달리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 정도로 말은 몽골 유목민이 키우는 가축 중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저도 자연스레 그들을 따라갔는데요. 그곳엔 말을 키우는 유목민의 게르가 있었습니다. 말들 멋있게 생겼다. 오, 야, 여기가 거긴가 보다. 오, 안녕하세요. 사인번호. 반갑습니다. 사인번호. 제가 이 말 조련한 유명한 곳이 있다 그래서 일부러 막 돌아서 찾아왔거든요. 여기 있으면은 말 조련하는 거랑 말 타는 거랑 다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아,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제대로 찾아왔네. 아. 그런데 여기 게르에도 태양열 전지판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위성 안테나와 오토바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랜 유목민의 삶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데요. 사실 요즘엔 먼 길을 갈 땐 말보다 오토바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때론 이렇게 말을 몰기도 하고요.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유목민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생말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 아니야? 오! 그럼 올가미로 야생말을 잡아 길들이는 걸 시작하는데 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 대여섯 명이서 설렁설렁 이제 말을 한 마리 이렇게 이쪽으로 살살 몰면서 그때 회심의 밧줄을 던졌으나 실패했네요. 정말 무슨 술래잡기 하듯 하는데 말들이 참 잘 피합니다. 야, 저 말이 저기 갈 때마다 저 꼬마 친구가 계속 쫓아다니는데 말 진짜 잘 타죠. 요 녀석 말을 타고 모는 솜씨가 완전 숙련된 조교입니다.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사람들이 야생말을 잡는데요. 이번엔 성공인가 싶었는데 저걸 잡아야 되는데 얘를 잡았어.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몽골 남자가 아니죠. 다시 재도전. 잡았다. 그런데 요 녀석 체구는 작아도 아주 성깔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이 확 이렇게 안 하냐고. 말은 처음에 기선제압이 중요하대요. 우리가 말 타기 전에 말한테 눈싸움에 지면 말이 사람을 우습게 봐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달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탁 주인이 저 말을 어떻게 기선제압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이래요. 과연 이 거친 말을 탈 수 있을까요?
드디어 말에 올라탔는데 말이 거칠게 저항합니다. 하지만 청년도 지지 않는데요. 역시 칭기스칸의 후예는 다르네요. 여유롭게 말을 제압하는 모습이 그야말로 초원의 정복자답습니다. 같은 남자가 봐도 아주 멋진데요. 한국에서는 4, 5년 전부터 학교에서 나로이때에서 임닉 보지고 있었죠. 몽골인들은 태어나서 걸음마보다 말 타는 걸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사실 몽골말은 그 옛날 칭기스칸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정복할 수 있게 해준 숨은 병기였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듯 체구가 작은 몽골말은 지구력과 끈기가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여전히 몽골 유목민에게 말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머리야! 추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이 옷을 입고 몽골 초원에서 말을 달려보는 거였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제법 잘 어울리죠? 자, 으이야. 자, 그러면 말 몰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드려라. 저도 말을 타고 달립니다. 차를 타고 달릴 때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푸른 바람이 제 온몸을 감싸고 그 순간 정말 제대로 몽골의 드넓은 초원을 누빕니다. 차! 저도 마치 초원을 달리는 전사가 된 기분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말을 타고 푸른 초원을 누비며 이곳 대자연의 숨결을 만끽합니다. 어느새 게르에선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망국도 야마가 됐더니 암투다 쏴버리. 어? 이쪽이. 알았어. 오! 얘를 먹는다고? 저를 위해 특별히 염소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요걸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염소를 어떤 특별한 음식을 해줄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뭔가 본격적으로 음식을 하나 했는데 웬 돌을 드럼통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것도 가족이 함께 모여 모양을 살펴가며 엄선해서 골라놓는데요. 그러더니 한쪽에선 장작을 쌌습니다. 그리곤 장작 속에 돌을 집어넣는데요. 어떤 기치 나왔던 게 앞치래 어떤 게 초등 기 도시니 북대는 약선 지지기 떴던 얘기. 초등 가고 다섯 떴던 얘기 아무는 보고 되게 보았더게. 그래서 돌을 먼저 굽습니다. 마치 고기 굽듯 골고루 돌을 잘 데우는데요. 이제 1시간 정도 가열된 이 뜨거운 돌을 건져다가 염소 가죽 안에 고기 양념 등과 함께 넣습니다. 몽골의 또 다른 전통 요리 허르헉과 같이 돌을 이용한 요리죠.
чулуу хийж махыг болгоно гэдэг нь бол нэг ёсоор бол хайрсан маягаар одоо амттай болгож гэдэгээр усан чанахаас бол шалгуур хайрж байгаа болгох. Хамгийн гол нь амт оруулах. Өдний чулуу шахаад боохон дээр.돌과 고기가 다 들어가면 다음으로 입구를 봉합니다. 어, 마이템. 자, 이렇게. 맞아, 안에서 돌로 익히는 거죠. 이게 버덕이라는 몽골 전통요리인데 정말 이렇게 요리하는 방법이 되게 흥미진진하죠. 그리고 밖에서 불을 가해 안과 속을 골고루 익혀주면 되는데요. 장장 4시간 만에 완성된 요리입니다. 어이, 이게 버덕? 아, 버덕. 아, 지금 조금 놀라운 게 설마 이렇게 통째로 염소가 들어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저한테 익숙치 않은 음식의 모습이에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근데 너무 맛있다. 오. 이게 맛이 정말 다른데요? 기름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뭐랄까, 모든 기름기가 쫙 빠진 아주 담백한 살코기? 맛있어요. 모두 숨죽여 보는 가운데 고기 커팅식이 시작됩니다. 이 안에 보니까 뜨겁게 달군 돌이 그대로 있네요. 아직도 열기가 엄청나다. 뜨겁죠? 뜨거워. 오, 뜨겁다. 전 돌멩이가 신기해서 먼저 집었는데 가족들도 그렇게 고대하던 고기는 뒷전이고 저처럼 돌부터 챙깁니다. 저도 말들이 없지만 오늘도 인도다 야들가 가라고다 야군이 어다 이제 대중들 진짜 가도 하던 전들이 오늘 하루도 맛도 이렇게 버덕을 먹기에 앞선 사전 의식인 셈이죠. 이렇게 돌을 식을 때까지 만지면 식욕도 더 난답니다. 대가족이 다 같이 모여 돌을 주무르고 있으니 그 모습이 재밌기도 하고 정겹기도 합니다. 지금 이 풍광이 다 한 사람마다 다 이렇게 돌 하나씩 들고 이렇게 이 온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돌 하나라도 다 같이 모여서 에너지를 나눈 느낌이 정말 좋은데요. 드디어 고기를 꺼냅니다. 돌로 식욕을 충분히 돋아 놓은 뒤라 거침없이 달려듭니다. 맛있다. 모두에게 뜨거운 돌의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게다가 대가족이 함께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소가지. 버덕으로 한 차례 배를 채우고 나니 이번엔 반탕이라는 양고기 수프가 나오는데요. 저녁 되죠? 그야말로 제대로 봤는데요.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후에 냉면 한 그릇씩 먹듯 오늘은 요 수프로 마무리를 합니다. 맛있다. 아, 감사합니다. 오, 맛있어요. 우리나라 치면은 고기 사골국에 쌀을 넣어서 같이 끓은 사골죽이라고 하긴 그러고 사골국밥? 어쩐지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요리입니다. 대가족이 다 함께 모여 먹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우리에겐 오래전 사라진 풍경 중 하나죠. 옛 고향 같은 정이 느껴집니다. 몽골을 여행하면서 또 오늘만큼 좋은 날이 있는가 싶어요. 지금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아들, 딸 다 모여서 아들들, 가족들까지 모여서 저 하나로 인해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풍광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저 꼬마일 때는 경험했던 것 같은데 조금 커서서는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잊혀졌던 과거의 기억을 이렇게 떠오르는 걸 내가 몽골에서 경험한다는 게 너무 감격이고, 뭐랄까,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아,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행복한 눈물이 날 정도다. 저는 이제 정겨운 사람들을 떠나 어머니의 품과 같은 홉수굴 호수로 갑니다. 여기는 더 푹신푹신해졌어요. 호수 주변으로 푸르름이 가득해 신발을 벗자 그 푸릇함이 제 발에 물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눈앞에 펼쳐진 호수의 풍경에 절로 걸음이 멈춰지는데요. 이쁘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약 1.5배에 달하는 홉수굴은 중앙아시아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호수입니다. 이 깊고 넓은 호수는 몽골에선 어머니의 바다라고 불립니다.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거칠고 메말랐던 몽골 풍경이랑 다르게 대자연의 큰 품에 탁 들어온 느낌? 포근한 느낌? 너무 좋다. 그 속 깊은 어머니의 품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초원의 생명을 불어넣는 어머니와 같은 호수 홉수굴. 이곳엔 초원을 방랑하는 유목민의 그리움이 고여 있습니다. 바람과 초원의 나라 몽골. 이 땅은 유목민의 오랜 고향이자 뜨거운 태양과 사막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전 대자연을 만끽하고 태고의 시간과 마주했는데요.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 땅 몽골. 지금도 저는 그곳 초원을 달리는 꿈을 꿉니다. 와, 잘 나와요. 우유가 쫙쫙 빠져나와요. 이들은 정상에 도달했음. 와, 요! 숲과 상어. 와.